가족에게 은밀한 비밀이 숨어 있다? 집안의 노총각이죠. 아버지가 포기한. 다정해 보이는 자매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진다. 엄마 역할할 사람이 정재영 씨 아니면 저거든요. 이 수상한 가족의 남모리 속사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의도의 한 스튜디오. 이곳에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수상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 가족 사진 촬영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MBC FM4U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요. 매 시간대 다른 DJ들이 시간을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에 한번 앉아보는 거죠. 원래 맨 앞에 엄마 아빠 앉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앉으시는 거예요? 결국 성시경 씨가 정리에 나섭니다. 서로 자리를 챙겨주는 진짜 가족 같은 훈훈한 분위기. 그런데 저기 남는 자리 뭐죠? 아유 엄마. 아 내가 엄마? 보험만 우리 엄마. 회식도 이렇게 자주 하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저 이렇게 처음 만나요. 이거는 비즈니스 가족이에요. 이제 마셔야죠. 아, 신영가 FM DJ구나. 예.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진 촬영. 사진 작가님의 지시에 따라 다정한 가족 분위기를 연출해보는데요. 그런데 빨라도 너무 빠른 사진 작가의 LTE급 사진 촬영. 계속해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하는 작가님. 아니 맞아. 하지만 결과물은 짜잔,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요. 올해는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게 될까요? 저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박경림 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시의 데이트를 맡게 됐습니다.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네, 2시의 데이트. 180도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주시는데요. 배철 선배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졸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밤 목소리라 최대한 좀 힘을 줘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 없이 굿모닝 FM 맡았습니다. 지각의 아이콘 전현무 씨 대신해서 저는 전날부터 가서 자고 있을 때까지 생각해요. 지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라디오란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거기 있는 친구다. 책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의 매체라고 생각. 제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패밀리데이 되게 따뜻하고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날 하루 놓치시면 후회할 겁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배철수 씨의 어색한 마음에 빠져드는데. 아 어색하다. MBC FM4U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MBC FM4U 청취자 여러분. 패밀리데이. 많은 청취 바랍니다. 바랍니다. 내일 방송되는 패밀리데이 저도 꼭 챙겨드릴게요.